스트라이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퀘스트를 깨야지 스트라이커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초반 사냥터는 들깨들의 싸움터 1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트라이커의 장점이 보이는 스킬이죠. 기동성이라고 할까요? 몬스터 앞까지 가진다. 그래서 자동사냥 느낌으로다가 사냥이 되더라고요. 35레 2차 전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회오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35부터 42까지 한 42부터 발굴 지역으로 갑니다. 이지 자금을 가져줍니다. 64레벨 찍고 나서는 깽도 4를 갑니다. 유령단의 텐트를 갈 거면은 66렙대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유령단의 텐트 75부터 C2 직선 사냥으로 돌아. 그냥 위에 이런 건 포기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편하다. 여기서 81렙을 찍고요. 헬리시움 도신 중앙을 81렙부터 87렙까지 합니다. 여기를 오는 이유는 버닝이 10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늘둥지 2에서 102렙까지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2002 화랑에서 112렙을 찍은 뒤에 7연의 동굴 1에서 사냥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트라이커는 커닝타워에서 절정을 맛볼 수 있는데요. 대신 몽킬이 나야겠죠. 꼭대기까지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냥이 무난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방위 본부를 다이렉트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2킬이 나오더라고요. 158렙대. 그래서 그냥 뭐 기락자로 할만하다. 기존점이라는 것을 잡는 게 참 중요한데 4천만 할만하다. 4,500만 잘 먹는 편. 5천만 개잘 먹은. 이런 기준점을 잡았어. 최대한 4천만 이상에서 이제 분당 경험치를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번엔 여우 골짜기를 가져왔습니다. 여우 골짜기가 앞쪽 퀘스트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사냥하면서 이제 어디가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결국에 스트라이커는 3쪽에 오게 되더라고요. 여우 나무 중턱 3에서 엔드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하이퍼 스택 같은 경우는 데미지 크댐 위주로 찍고 원킬이 난다 싶을 때 그때 경험치에 올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빌리티는 일반 몬스터 공격 데미지 5%를 고정으로 거의 쓰고 있고요. 간단한 스킬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렙때 배우는 거 섬광, 아까 그거죠. 그 몬스터한테 가는 거. 그 다음에 해축파도 2차 콤보 스킬입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눌러줘요. 그 다음에 다음 스킬이 이거죠. 올리고 내리고. 이게 3차 스킬이고요. 연계해야지 데미지가 세지는 느낌이고. 그 질풍. 그 다음에 병력, 선멸 병력.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면 이렇게 되죠. 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느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응용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약간 캔슬 느낌으로 요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캔슬 안 하고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자, 쪼렙템 세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연금술사는 올댓 1%에 요렇게 뭐 딱히 특별한 작 없고요. 핑크빛 모자 공마 올스탯이 더 올라간 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노키오코도 그렇고 여행자의 윙글라스 핑크빈 슈트 그리고 그린 레더벨트 그리고 가죽 샌들 그리고 015노모 월묘꼬리 그 다음에 포도알 귀걸이 그리고 월묘견장 그리고 시그너스를 다 돌려쓰기 위해서 데미지 9%를 선택했고요. 힘추 40에 15% AD 공십이라고 무스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 장단점. 개인적으로 장점으로 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풀공속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1차 스킬 때 보시는 거와 같이 따라가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동성이 좋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단점. 스탠스 없음. 아, 굉장히 불편했고요. 아, 레전드지, 레전드지. 마부값 무료. 연계 스킬이 많아. 손이 많이 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스트라이커. 6시간 50분. 자, 10레벨 시작을 했고요. 저는 스토리를 좀 밀어주었습니다. 페이스라는 스킬을 얻기 위해 스토리를 좀 밀어주었는데. 아, 페이스. 크뎀 1%에 공 3%. 30렙부터 깊은 수련에서 사냥을 시작합니다. 30분 동안 스토리를 했고요. 아, 근데 아델이 얼마나 좋은가. 아, 1차부터 4차 스킬을 쓰고 있더라고. 괜히 아델 아델 하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35렙을 찍고 와일드보어의 땅에 가줍니다. 제일 군영에서 46까지 하였습니다. 46부터 조용한 습지에서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아, 사냥 스킬이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도지. 그 다음에 64렙을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갱도4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68부터 메마른 사막에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81레벨을 찍고 헬리시움 도심 중앙으로 옵니다. 장난 없던데 다 원킬 나더라고. 이게 아델인가. 이런 생각이 참 절로 들게 하는 게임이었던 것 같아. 다음에 커닝타워를 갑니다. 아델 같은 경우는 써밍 좋고요. 아델 커닝타워는 아래서 하는 것보다 이제 중앙에서 하면은 세 개 다 맞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원전컷이죠. 158레벨 가자마자 원전컷. 이것이 아델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 다음 180에 버려진 발굴지역 4를 갑니다. 야, 기승전 버발도 더럽게 좋더라고. 185렙 때 여우 마을을 들어줍니다. 자, 요렇게 육성 마무리가 됩니다. 1부터 200까지 5시간 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스킬. 아, 요거 1차 스킬은 약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2차 스킬부터가 좀 말도 안 되지. 남들 광역기를 쓰고요. 3차 스킬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네, 디바이드. 4차 메인 스킬이고요. 크리에이션. 네, 광역기거든요. 그 다음에 원더. 요런 액티브 스킬. 그런 게 좋아가지고. 링크는 플링크죠. 링크 요렇게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4380. 경험치 도핑 유니온 1.5% 혈맹의 반대 10% 에픽 실용 150% 문파 물약 10% 심 50% MVP 추가 경험치 50% 경축비 10% 메르세데스 15% 정펜 10에서 30%에서 255% 정도 되고요. 아델 장단점. 기동성도 갖추고 있고요. 버프 수도 굉장히 적고요. 그죠? 데미지 원킬 컷이 낫다. 캐릭터가 다 가지고 있어. 사냥할 때 단점 1도 없음. 양심이 없음. 양심이 없음. 양심이 없음. 아, 양심이 없더라. 아, 이 캐릭터의 후기 다 가지고 있으며 양심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단점 이거 하나 있네. 스토리. 크뎀과 공격력 퍼센트를 얻으려면 스토리를 해야 된다. 모험가 엠블렘은 무슨 죄. 이렇게 마무리하자. 현재까지 10번째 200을 달성했고요. 아델이 현재까지 최단 시간을 기록했군요. 이렇게 아델 13일차도 마무리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